today!제가 그 받은 키카드에는 7.5m 도전으로 돼 있었는데 10m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 10m입니다. 언제 마음을 바꾼 겁니까? 딱 24시간 전에 바꿨습니다. 하루 만에? 뭐 대한민국 최고의 체육돌이고 사실 아이돌계 승부사인데 오늘 어떤 동작을 도전하게 됩니까? 종목은 허드다이빙인데 제가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아이언맨 다이빙입니다. 아이언맨 다이빙? 아이언맨 다이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해봐요. 이렇게 제가 서 있다가요 이렇게 점프를 해서 아이언맨처럼 쭉 해서 입수를 합니다. 저기 손이 너무 떨리거든요. 지금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 우리 샤이니 멤버들이 이 자리에 왔다면서요. 아, 전 무엇보다 기쁜 게 우리 샤이니 여섯 멤버가 한 자리에 있다는 게 참 예. 일단 참 기분이 좋은데 신동엽 씨! 이 다이빙 연습하면서는 좀 슬럼프에 빠졌어요. 본인이 좀 괴로워하던가요? 어떤가요? 물에 뛰어내리는 거다 보니까 자세가 안 좋을 경우에는 몸이 아프고 뭐 코가 막히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연습으로 또 이겨낼 수 있는데 스케줄 때문에 많이 연습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치지만 않게 재밌게 해. 화이팅! 아, 저도 샤이니의 멤버로서 응원 하나 보여드리고 민호 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민호.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 화이팅! 지금 샤이니 멤버들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동안에 본인의 그 연습했던 동영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기에 깜짝 놀랐나 봐요. 저 위에서 좀 겁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코치님이 알려준 대로 배운 대로 열심히 하면은 되겠다. 그냥 내가 연습하고 준비한 것만 하자라는 생각만 가지고 올라갔었어요. 자, 근데 본인이 입수할 때 아, 뭔가 느낌이 왔다. 내가 곧잘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나요? 몸이 안 아프면 입술 잘한 거거든요. 지금 아픈 곳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맞아요, 맞아요.